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도커 컨테이너의 정보들을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도커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도커 엔진이죠. 도커 엔진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의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커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 뭐 ps 명령어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도커 런을 통해서 이제 이 이미지들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했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은 앞에 제가 올렸던 그런 도커 컨테이너 활용법들을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파이썬이 이제 환경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pip 인스톨이 그 다음에 이제 도커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실습들이 이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도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도커에 있는 이 리스트 정보들을 나는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다. 물론 이제 도커 ps라고 하는 명령을 로컬 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뭔가 웹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그런 웹 기반으로 뭔가 제어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도커 api를 열지 않는 이상은 이런 파이썬이나 이런 웹 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도 우선은 수도 vim 도커 1 py라고 해서 제가 미리 명령을 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코드를 확인하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임포트 도커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같은 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 도커의 환경들을 가져오면서 이제 객체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현재 객체에 생성했던 부분들을 컨테이너의 모든 리스트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 말 그대로 컨테이너의 정보들을 다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컨테이너가 뭐 3개든 4개든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 가져온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속성 정보들을 다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정보들이 쫙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예, 보이게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컨테이너에 동작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에요. IP 네트워크 정보부터 시작해서 저장 정보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이 안에 환경 설정량, 이거 도커 컨테이너의 이미지가 그 가지고 왔던 그런 정보들 그런 어떠한 대문 정보들이나 그런 환경 정보도 이런 것들이 다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은 도커 인스펙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된다, 가져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커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이썬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만 이제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IP 정보하고 그 도커 컨테이너에 나는 네임 정보들만 좀 가져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금방 봤던 이 정보, 이게 현재 요 앞에서 있는 정보 중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JSON 파일이든 XML 파일 같은 경우는 태그 기준으로 이제 단계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면 된다 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냐면은 바로 파이썬의 도커의 이점 파일을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 각각의 컨테이너 정보에서 IP 정보만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커 수도 아까 수도 도커에 ps 명령을 했을 때는 IP 정보들, 내부 IP 사용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포트 포워딩 정보들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정보들, 인스펙트 정보에서 가져왔던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씩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 로그 파일들을 가져오시면 또 로그 파일들만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공격 패턴들을 이제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도커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금방 실행했던 요거죠. 요거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아까 했던 것들은 요만큼이었죠? 요만큼의 정보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속성 정보에서 네이밍 정보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IP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것 중에서 이제 네이밍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IP 정보들, 요 네트워크 세팅 안에 이렇게 좀 하이죠. 이 속성 정보에서 여기에서 그 하이에 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네임 정보하고 IP 정보들을 두 개를 이렇게 프린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저장소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개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난 뒤에, 물론 이제 확인 과정들은 좀 필요합니다. 인스펙트 정보들로 어떤 것들이 열려 있는가, 그 안에 있는 IP에서 expose 되어 있는 그런 포트들 같은 경우가 실제 그 컨테이너 안에서 열려 있는 포트거든요. 서비스가 열려 있는 거죠, 서비스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어떤 포트들이나 그런 것들이 열려서 이게 뭔가 이제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백도어 이미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불필요한 포트 서비스들이 열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익스포트 그 환경들에 대한 설정, 그 포트들을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포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이제 포트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것을 이제 알고 싶다. 각각의 컨테이너의 정보들을 저희가 각각의 인스펙트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인 다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소스 코드를, 아니, 우선 실행하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80 포트들이 다 내부적으로 열려 있죠. 이게 맞아요. 요거는 엔진엑스라고 하는 웹 서버를 제가 동작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 포트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이제 로컬 PC 쪽에서 도커를 실행을 할때 외부에 있는 다른 포트들하고 뭐8888 포트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고, 이게 포트 마이너스 P 옵션을 통해서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얘네들이 이제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고, 요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열려 있으면은 좀 살짝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요거를 소스 코드를 보면 요것도 뭐 비슷합니다. 이 하이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 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의 expose 포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포트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런 설정 파일 중에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테이너의 그런 설정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컨테이너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스탑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를 지운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파이썬 코드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을 이제 웹 서비스에다가 만약 올린다,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용자들도 이 컨테이너 서버 쪽에 접근을 해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의심되는 어떤 로그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금방처럼 의심되는 그런 포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커의 그런 파이썬 도커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